다 찬 거 같은데? 지혜 두 번, 그25다 찬 거 같은데? 오, 이제 이건 됐어. 부담감 됐고. 뭐 하지? 낮잠 자기? 드라마랑 화장 연습 중에 뭐 할까요? 이거는 매력 올리겠고. 드라마는 스트레스 내리나? 화장 연습? 휴가 온 기분이 나는걸?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가? 아, 애들 다 데리고 나왔나 보네. 많이 보고 싶었는데. 내 바다에 되게 자주 오네. 내가 데려온 것도 있지만. 엄마, 이것 봐. 모래성이야. 내가 만든 모래성이야. 꽤 잘 만들었지? 오. 아주 멋진 걸? 아버지는 되게 다정하셨네. 도시락 먹고 해요. 계속 놀기만 하면 금방 피곤해져. 우리 집은 바다랑 너무 멀어서 아쉬워. 바다에 자주 오고 싶은데. 그러면 내년에도 또 오자. 정말? 아빠 말 너무 믿지 마. 여름이면 바쁘다고 휴가도 없는 사람이. 엄마가 이 게임에서 엄마 컨셉이 너무. 그래도 난 다시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. 아빠가 내년에도 휴가 낼 테니까 꼭 다시 오자. 정말이야? 아빠 최고! 지연아. 사람이 결국 되겠죠? 스토리상이라면. 자, 월요일입니다.